자 오토데스크 알리아스 2014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치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아마 아래쪽에 디폴트 쉘버스라고 하는 이 창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설명은 모두 다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메뉴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알리아스에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르게, 뭐,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팔레트 부분에 이렇게 탭 같은 걸로 구성이 전부 다 되어져 있고요. 여기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이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탭 내부에는 이 속성에 맞는 기능들의 아이콘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다 보면은 이런 메뉴에 노란색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다른 메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들을 클릭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해주시게 되면 어,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모여져 있는 프라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메뉴가 다가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자, 이런 CV나 COS라고 되어 있는 이 노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니까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는 메뉴들이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각각의 이런 메뉴들의 왼쪽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잘안 보이시는데 네모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네모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더블클릭을 하시죠?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 Pick Curve on Surface 옵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세부 옵션 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꺼보시고요. 자, 로케이터라고 하는 거를 더블클릭, 왼쪽 마우스로 더블클릭하시면, Pick Locator 옵션이라고 하는 자, 이거에 해당하는 세부 옵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노란색 돼 있는 거는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부 옵션이 나오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노란색 화살표로 돼 있는 부분이 우측 버튼을 눌렀을 때안 나오시는 분들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신 상태로 기다리시게 되면 또 나오게 되고요. 자, 여러분이 편하신 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디폴트 셸브스라고 하는 영역에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런 도구들을 자, 밑으로 내려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뷰에서 꺼내온 것들, 픽툴에서 꺼내온 것들. 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거는 디폴트 셰브 쓰고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원하는 걸 갖다가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픽이라고 하는 거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뭐 nothing surface CV. 여기 보시면 nothing, 여기 보시면 CV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선택이 되어져 있는 COS o 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내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픽툴 부분에다가 갖다가 놓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자, 이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나오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아래쪽에 쉘부스라고 하는 영역에 코스라고 하는 게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케이터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자, 로케이터가 추가가 되죠. 이렇게 이 쉘부스 부분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불필요한 거는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해서 이 트래쉬라고 하는 쓰레기통 부분에다가 갔다가 마우스 이휠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여기에 추가됐던 것들이 깔끔하게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 우측에 돼 있는 것들 중에서 쉐이드 뭐 쉐이더 파이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른쪽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이 화면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픽을 이 피크를 좀 꺼주도록 하고요. 뭐 서피스 라던가 이런 거에서 뭐 스피어 라고 하는 이 구체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이렇게 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툴 부분에서 크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끔 스케일 부분 이 크기죠. 이걸 클릭을 하셔서 크기를 이렇게 크게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 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 보시게 되면 자, 만약에 선택이 안 되시면 p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개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에 원 피크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서페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고요. 여기에 뭐 디그리 33스펜스라고 해서 84 자, 이런 식으로 뭐 커브라던가 서페이스의 차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스펜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값이나 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뭐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자, 여기에 있는 화면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보이는 거고, 체크를 해제하시면 안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보이고 체크를 해제하면 안 보이고 제어가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오마트릭 디스플레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 같은 부분에는 다이아그너스틱 쉐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쉐이더라던가 와이어 프레임의 품질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쉐이더 타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처음에 있는 거는 쉐이딩 오프라고 해서 적용되어 있는 쉐이딩을 끄는 건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쉐이딩 단추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클릭하시면 쉐이딩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 있는 걸 오프, 꺼주게 되는 거죠. 자, 쉐이딩 오프 버튼. 그리고 뭐 멀티 컬러 같은 여러 가지 클릭하시면 이러한 형태대로 색상이라던가 반사율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랜덤입니다. 랜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들은 좀 좁아서 표시가 잘안돼 있는데 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랜덤 커서라고 보일 겁니다. 자, 이거는 모든 표면에 이제 랜덤하게 색상을 지정합니다. 자, 지금은 하나의 표면이죠. 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랄까요? 각각 쪼개져 있는 그런 지점을 식별할 때, 이제 랜덤 컬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약간 하얀색과 검정색으로 나눠서 이렇게 얼룩무늬 같은 그러한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이건 뭐랄까요? 원의 연속성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아래쪽에 서페이스 에볼루션 같은 것처럼 뭐 드래프트 엔젤 9배라던가뭐 공률 편차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추후에 이 쉐이드 부분을 조금 더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같은 것들은 데이터를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거나 대조를 하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파일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불러오는 메뉴가 new잖아요.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컨펌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드리트 월 오브젝트 쉐이더 뭐 이렇게 해서 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자, 이컨펌창에서 yes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라던가 액션 같은 것들이 다 닫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는 게 아니라 그러면 no라고 하는 거겠죠. no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위쪽에 보시면 New Stage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스테이지를 열 수가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스테이지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에 가면 은 얘가 나오고 클릭하셔서 New Stage라고 하는 걸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불러온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은 비교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리아스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의 하드의 라이브러리 아니면 내 문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나 내 문서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오토데스크의 알리아스 그리고 유저 데이터의 데모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본적인 프로젝트 이름이나 아니면 이미지나 쉐이더, 뭐 레퍼런스 데이터 같은 것들의 소스,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폴더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와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알리아스의 마스터 데이터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와이어라고 하는 폴더가 와이어 파일들을 저장하는 그런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일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와이어라고 하는 것은 파일에서 저장하는 세이브 파일을 누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내 문서에 오토데스크에자 와이어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물론 다른데다가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뉴 스테이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름에 와이어라고 하는 게 확장자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이 오브젝트 리스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트리 구조, 하이어라티 구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위쪽에 메뉴 중에서 윈도우즈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리스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터라고 하는 건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브젝트 리스터. 자, 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펼치게 되는 건데요.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가 열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펼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레이어라던가 그룹이 표시가 되고 또 그룹을 통해서 묶여져 있는 개체라던가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쭉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나오게 되고요. 자, 작업을 하시다가 오브젝트 리스트를 펼치게 되면 쭉 리스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꺼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알리아스를 실행을 하셔서 위쪽에 메뉴 중에 프리퍼런스의 인터페이스 거기에서 팔레트 쉘버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네모 모양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팔레트 쉘브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하나의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을 통해서 팔레트 포지션과 자, 요 쉘프라고 하는 포지션을 우리가 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 오른쪽 위아래는 다 아실 거고요. 마음대로 뭐 플로팅으로도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자, 원하시는 걸 세팅하시고 그다음에 어플라이 적용이나 고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원하시는 대로 세팅 값을 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이킹 메뉴라고 해서 자, 이건 알리아스에서 좀 독특하게 여러분들의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활용하셔서 메뉴를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스테이지 부분으로 가셔서 자, 아무것도 없는 이빈 공간에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메뉴들이 나옵니다. Nothing, Curve on Surface, 자 Blend Point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f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좀 다르게 나오죠. Move, Delete Locator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Ctrl-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자, 또 다릅니다. Information Window, Toggle Model,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Shift하고 Ctrl은 똑같고, 왼쪽 버튼, 가운데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각각의 세팅 메뉴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Ctrl-Shift 왼쪽 마우스 버튼은 모델 선택에 관련된 그런 명령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가운데 휠 클릭하시게 되면 이건 모델의 위치를 이동한다던가 뭐 스케일 값을 변경한다던가 또 회전을 한다던가 그런 명령어들이고요. 컨트롤 시프트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뭐 인포메이션 윈도우라던가 아니면 아까 간단하게 봤었던 뭐 쉐이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걸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죠. nothing을 선택하면 이렇게 nothing,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그런 마우스 버튼으로 바뀌게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갖다 대고 떼게 되면 자,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오브젝트 마우스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고요. 자, 꼭 여기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마킹 메뉴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프리퍼런스 부분으로 가셔서 여기에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가시고요. 여기에 마킹 메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디폴트 마킹 메뉴라고 하는 하나의 창이 뜨게 됩니다. 좀 넓힐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셀렉션, 자, 트랜스레이션,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왼쪽,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힐,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버튼.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othingeditcv 이렇게 돼 있죠. Ctrl-Shift 이렇게 클릭하시면 nothing, 그리고 edit, cv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othing 돼 있는 게첫 번째, edit 돼 있는 이 자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입니다. 자, 여덟 번째가 커브 온 서페이스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커브 온 서페이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추가하는 건 아시죠? 이렇게 들어가셔서 휠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고 또 불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휠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요트래시라고 하는 영역에다 갖다 놓으시면 여기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 디폴트 실브스에 추가하고 삭제했던 것과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이 부분 되어져 있구요. 그 다음에 트랜 t 레이션자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휠 버튼 클릭하시면 무브 자 지금 1, 2, 3, 4, 5, 6, 7, 8 8개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8개 디스플레이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넣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킹 메뉴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손쉽게 일일이 들어가서 클릭하지 않으셔도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구하나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메뉴에서 서페이스로 들어가셔서 스피어로 클릭하시고 가운데다가 클릭하시면 서페이스가 추가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잘 보이게끔 어,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쉐이드라고 하는 부분 있죠? 멀티 컬러라고 돼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제어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확대를 하고, 이동을 하고, 화면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휠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 확인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시프트하고 컨트롤이 아니라, 시프트하고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화면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썸볼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음 f 프트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동. 자, 이런 식으로 이동되는 게 보이시죠? 패닝이라고 하게 됩니다. f 프트 알트 휠 버튼 클릭. 자, 그리고 Shift, Alt, 오른쪽 클릭하시고 드래그하시면 확대가 됩니다. 자, 위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확대 축소. 자, 오른쪽 왼쪽도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확대 축소가 되고 휠 클릭해서 드래그, 왼쪽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 확대. 자, 돌리고 이동하고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면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Shift 키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뷰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화면을 제어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이 컨트롤 패널을 살짝 좀 옆으로 좀 빼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뷰 큐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레프트라고 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돌리시면 프론트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또 위로 보시면 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뷰로 바뀌게 됩니다. 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고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너무 작으니까. 자, 휠을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확대축소가 되거든요. 이렇게 위쪽에서 딱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돌리셔서,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레프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에서 보게 됩니다. 그쵸 자, 왼쪽 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를 선택하게 되면 정면에서 보이고요. 자, 어떤 물건을 볼때 이런 식으로 프론트 아니면 탑, 레프트 그리고 이렇게 돌리시면 백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버텀 아래쪽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뷰큐브를 돌려서 화면을 또 제어하실 수가 있고 또 뷰큐브를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을 클릭하셔서 그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뷰큐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네비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또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퍼스펙티브 형태에서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우리가 화면을 제어할 때 클릭을 했었던 Shift-Alt 키 있죠? 그래서 Shift-Alt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내비바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비바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서 제어를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저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Look at이라고 해서 개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previous view라고 해서 이전에 봤었던 뷰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perspective view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non-proportional view scale set 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non-proportional view scale toggle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화면을 희한하게 제어를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베이시드 썸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는 썸블과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건 카메라 베이시드 썸블. 자, 이게 카메라를 기준으로 한 썸블이죠. 한번더 클릭하면 이건 아, 오브젝트 베이시드 썸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한 썸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기준으로 할 거냐. 객체를 기준으로 할 거냐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